올 1월입니다. 우리 해군에서 탄생한 최초의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시고요. 우리 바다에 잠수함이 도입된 지 31년 만이라고 하네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유. 야, 이게 올 1월에 그죠?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일단 저 우리 두 분은 사실 효진대희 님이 이제 해군 4년 차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다희 하사 님이 3년 차신데 두 분은 좀 언제부터 이게 잠수함의 어떤 그 승조원의 꿈을 꾸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해군사학교 1학년 때부터 잠수함 승조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근데 이제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가서 실제로 미국 여군 승조원들을 보니까 더욱더 가고 싶은 마음이 굳건해졌고 그래서 이번에 공고가 나왔을 때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군대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훈련소에서 잠수함 사령부 홍보를 이제 봤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남군만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여군을 뽑는다면 무조건 지원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무조건 내가 지원을 해서 여군 최초로 잠수함 승조원이 돼야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 바다에 잠수함이 도입된 지 31년 만에야 우리 그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 선발하게 됐는지 요걸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잠수함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 조금 작고 빠르게 작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톤수가 1,800톤 정도로 1,800톤이요? 예, 맞습니다. 네. 1,800톤 정도로 좀 작은 편이어서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승조할 그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설계한 기술로 3,000톤급이 나와서 This is how it's gonna be. This is what you think of me.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승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공간도 더 생기고. 아, 예, 맞습니다. 처음에 93년에 우리가 이제 독일 기술로 장보고함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1년 정말 그동안 뭐 이제 크기도 커지고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잠수함도 아마 해외에 수출을 하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잠수함이 추진 방법에 따라서 디젤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디젤 네, 잠수함이죠. 네. 이게 크기가 커지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많이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다는 얘기네요.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개발한 네. 기술로 저희가 타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에는 수직 발사관이 있죠. 있으면서 예. 이제 SLBM 그렇죠.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예,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언제 이제 저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발사관 이제. 발사관이 열리는 거죠. 예. 이제 물 속에서 나와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네. 나오는. 말 그대로 이제 저 진짜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것도 사실 뭐 엄청난 기술이죠. 뭐 최근에 그 발표가 됐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 네네. 예, 얼마 전까지 6위였는데 한 단계가 또 올랐어요. 말 그대로 이 잠수함의 생명은 이 잠항 기술, 기간. 예, 그 다음에 얼마나 소음이 없이 그렇죠. 예,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가. 그렇지. 이 각국의 사실은 잠수함이나 해상에 있는 해상함에서 소리를 잡아내기 위한 그게 엄청난 예, 네. 세계 각국의 기술 각축전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 야, 그럼 이게 몇 미터에서 잠항을 하는 거예요? 작전상 보안이라서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는 또 네. 이게 또 보안 상황이군요. 네. 아, 이거 단호하게 이거 맞아.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보안이라서 말씀드렸어요. 아, 그것도 못 합니까? 아, 이제, 아. 잠수는 하지 않습니까? 잠수함이니까? 잠수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밑에서 생각하시는 몇 미터는 안 되는군요. 네, 네, 아.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면 네. 얼마나 계세요? 그것도 작전상 보안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수배 얘기는 다 보안이네요. 이게. 나는 뭐 며칠인지 몰라도 그래도 거기서 잠을 주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며칠에서 몇 주까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네. 며칠에서 몇 주까지?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어찌 됐든 이게 이제 군 작전상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은 잠수함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해 당직을 씁니다. 항해 당직을 쓰고 50m 잡아. 그 이후 시간에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긴급 자망 훈련 같은 경우는 적이 보일 때 재빠르게 자망을 해서 자기 모습을 은폐하고 숨기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음 훈련을 하면서 그런 걸 구별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서 모래 표적 접촉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평상시보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계속 확인을 합니다. 이게 그냥 뭐 생물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소리인지를 이거 훈련을 정말 많이 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소리 하나에 막 수중오래가 막 발사되고 폭내가 발사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나 궁금해서 네. 잠수함 타면 이제 창문은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잠수함. 그건 잠수, 관광 잠수함이지. 저는 예, 우드 잠수함 같은 경우에 내려가면 예, 다이버분들하고 예. 인사도 하고 묵고기도 지나가는데 그럼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못 보죠, 못 보죠.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그 빛도 없고 막. 왜냐면 빛이 나가면 안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암흑이죠, 암흑. 그 존재를 알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마지막으로 연결된 문, 세상과 잠수함을 연결시켜주는 문인 해치를 닫아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요. 진짜 완전히 단절되는 기분입니다. 그러면 밖에 안 보이니까 이제 그렇죠. 낮과 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그 예, 낮과 밤은 진짜 어떻게 그거를 시간으로 구별을 하고 예. 저희가 이제 소등을 합니다. 예. 밤이 되면 좀 소등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홍등을 켭니다. 아, 맞아 맞아. 영화에서 봤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 잠수함만 있는 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예. 멀리 또 나가게 되면 예, 맞습니다. 타국에 또 잠수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좀 어떻습니까? 잠수함 승조원이 되기 위한 나름의 어떤 그 자격 조건이 좀 있습니까? 예, 그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양성 기간이 다른 교육들보다 조금 깁니다. 깁니까? 네, 그래서 일반 병사들은 지원을 못하고 장교 또는 하사 이상 부사관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그 신체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렇죠. 네, 그런 못 버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시고 그리고 폐검사도 이제 폐검사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 귀 이명 네, 귀 이명 있는 게 또 청음 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아니 그 이게 이제 그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잠수함에 이제 승조원이 되시는 건데 잠수함에 타셨을 때의 그 느낌 어떠셨어요? 약간 이곳이 바로 내 자리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이제야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정도의 느낌이 좀 제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그만큼 제가 오랫동안 꿈을 꿔왔기 원했었기 때문에 예, 더 간절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나는 일들이 잠수함에서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좀 있으신지. 저는 잠수함 특성상 소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늘 조용히 하고 늘 조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문고리를 딱 놨는데 그 철컥 소리 때문에 그 격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다 시선 집중이 되는 그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도 네. 조용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긴 습관이 여기에서도 올 때도 문 조용히 닫고 문 조용히 닫고 잠수함이다 보니까 소음에 정말 민감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진짜 그 안에는 정막이 흐르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소리나 그런 건 괜찮은데 갑자기 들리는 갑작스러운 소음 갑작스럽게 들리는 소음 같은 경우에 예민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나면 소음 확인이라는 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 소음을 들은 사람이 전체 방송을 소음 확인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어디 구역이 어떻게 됐든 그쪽에 가서 모든 사람이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지 아니면 이제 꼭 따로 큰 문제가 생겼으면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니까 모두 다 약간 곤두서 있는 느낌입니다. 요게 좀 그 잠수함을 타게 되면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세수라든가 뭐 예를 들면 샤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잘 가능합니다. 잘 씻습니다. 어, 돼 있습니까? 예, 잘 씻습니다. 아, 아 그리고 다 돼요? 예, 가능합니다. 안 씻는 사람들은 약간 본인의 의지로 안 씻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 환경은 돼 있다. 네, 맞습니다. 아, 내 의지로 씻느냐 안 씻느냐. 아, 예, 맞습니다. 아, 아니 그 혹시 작전을 들어가셔서 이제 잠수함에 가져갈 때 꼭 챙겨가야 되는 거 혹시 있습니까? 멀티비타민 매우 중요하고. 네. 이제 햇빛을 못 네, 보니까. 맞습니다. 유산균. 유산균. 아. 생활 반경이 좁다 보니 네. 유산균이 약간 필수. 아, 왜냐면 장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옷가지, 옷가지들을 약간 그 일수대로 이제 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세탁기가 따로 없어서. 아, 네. 샤워는 할 수 있는데 세탁을 할 수가 없군요. 예,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는 소음 때문에. 네,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안에 TV도 나옵니까? 아, TV는 안 나옵니다. TV는 안 나옵니다. 아, 이게 안 돼, 수신이 예. 안 되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저기 휴대폰 이런 건 못 쓰겠네요, 그죠? 예,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야,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네, 외부의 소식을 작전 들어가시면 와 세상과 진짜 완전히 단절이 되는구나 그죠? 예. 남는 시간에 뭐를 하세요, 대님은? 아 공부도 하고 뭐 일기도 쓰고 약간. 왜냐면 휴대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김하사님은 혹시 어떻게 저도 되세요? 당직을 서고 난 이후에는 동일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프다 할 때는 예. 이제 루미큐브 같이 당기라든가 루미큐브 예 보드 게임을 합니다. 보드 게임. 아 왜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가 않으니까 큰 소리 내지 않고 이제 조용히 아 잠수함 안에서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아 그럼 식사는 어느 분이 해주세요? 당연히 조리장님께서. 아 조리장님 네. 계시고. 잠수함 안에서 식사는 좀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 저희 일단 유명하게 이제 네. 저희는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요? 네, 기본으로 스테이크가. 아. 네. 뭐 육상하고 다르게 잠수함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쪄서 스테이크를 만듭니다. 아. 근데도 약간 그래도 소스도 잘 만드셔가지고 네. 잠수함 스테이크가 약간 제일 유명하고. 전기로 사용을 해서. 아 전기로. 네. 조선 안창호함에서는 이제 조리장님께서 중식을 진짜 잘하셔서 아. 불만 불을 안 쓰는데 불만 나는 약간 짬뽕 국물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유산슬, 전가복 까지 잘 와 잠수함에 전가복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불을 안 씁니까? 네, 네. 불을 못 씁니다. 아 혹시나라도 화재나 안전에 화재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좀 그거 두 분께 여쭤봐도 되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고 뭐 다 각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전이 끝나고 지상으로 나오면 가장 먼저 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끝나고 올라오면 보통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고 네. 예, 샤워를 합니다. 아, 남편이 딱 안아주면서 약간 지하 주차장 냄새가 난다. 지하 주차장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아 남편께서 아 습도가 좀 높다 보니 네. 아 우리 그 김하사님은요? 저는 일단 숨을 이제 크게 들이마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연적인 공기가 좀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아, 그 안에 공기는 좀 어때요? 공기가 아무래도 화학적인 이제 공기다 보니까 네. 이제 CO2 농도도 조금 높고. 아... 네. 아니 그 혹시 잠수함 안에서만 승조원 분들끼리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은 수염 기르기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예요? 저희가 내려가게 되면은 작전 임무를 할 때는 물을 아예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씻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샤워를 그때는 할 수 없어요? 네, 할 수 없을 때는 수염을 기르는데 서로 이제 누가 더 많이 기르냐 수염 기르기 대회를 해서 누가 더 멋있게 네, 멋있게 기르나. 많이 수염을 기르는지 원칙적으로 뭔가 이렇게 작전 상황이라든가 뭐 그럴 때는 사실 그런 소리조차도 왜냐하면 아, 예, 음파 소나나 뭐 이런 거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또 탐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네요. 아니 진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수염을 영화에서 기르는구나. 그 혹시 워낙에 이제 잠수함이 조용하니까 밖에서 나는 그 뭐 물고기나 예. 예를 들면 어류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잘 들립니다. 들려요? 네 들립니다. 약간 돌고래 소리도 들리고, 오. 네 딱새우 소리도 들리고. 딱 새우 소리가 들려요? 네 새우 소리가 들립니다. 해마 소리도. 에? 에이 해마소가 요만한데 어떻게 들려요? 네.
그럼 딱새우는 뭐 어떤 소리가 나요? 딱새우 같은 경우는 약간 튀김기 약간 하는 소리, 아, 약간 그 발음 지는 소리, 발음 지는 소리, 그리고 집게발 딱딱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해마는 그 말리는 게 이제 풀리는 소리 있잖아요. 통통통 이렇게 튀어댕기는 소리. 네. 진짜요? 네. 네. 그러면 돌고래는? 돌고래는 당연히 약간 항상 듣는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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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익. 아니 근데 이게 저기 김다희 하사님 사남매가 다 해군이세요? 네 맞습니다. 와 해군 집안이시네요? 언니 두 명이랑 그리고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이야 근데 사남매가 다 해군이시고? 네 맞습니다. 형부 두 명도 해군이시고? 네 맞습니다. 이야 남자친구도 해군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네. 이제 조금 군대의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왜요? 밥을 먹을 때 이제 첫째 언니부터 둘째 언니까지 막내 숟가락 안 넣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밥 먹으면서 한 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한 잔씩 하게 되면은 막내가 이제 일어나서 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만들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한 말씀 듣겠다 돈 채워달라고 식순에 따라서 네, 식순에 따라서 회식은 합니다. 유대님은 어떻습니까? 유대님 말고 또 뭐 해군이시거나 저는 이제 부부 군인으로 남편이 군인입니다. 아 군인이세요? 네. 아 그렇군요.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늘상 또 한편으로는 나가실 때 걱정도 그렇죠, 되고 그렇죠.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남편이 딱 나갈 때 전화하면서 이제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연락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라.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예? 지금. 무슨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 만에 하나 뭔가 또 한편은 이제 가벼운 농담처럼 네,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뭐.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줬어요. 우리나라 삼성 안전하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난 돌아온다. 난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김하사님 혹시? 저 아무래도 기간부다 보니까 이제 몸에 잠수함 냄새도 배길 뿐더러 그리고 기름 냄새가 조금 배깁니다. 아. 네, 그래서 집에 이렇게 가면은 조금 냄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엄마 이렇게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하시는 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추석 나갈 때도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내가 나가서 작전을 임무 수행하다가 잘못돼도 울지 마라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렇게. 그 수상 항해를 할 때 저는 함교탑 그러니까 바깥에서 씁니다. 완전 오픈된 공간에서 그 잠수함이 약간 물살을 가르면서 가는 걸 보면은 진짜 너무 이쁩니다. 이런 바다를 우리가 수호하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